939번인데 우리 삼각형에서 평행선 곱고 막 이렇게 생쇼했을 때 이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던 선 봐봐. 요렇게 삼각형이고 요거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 놓고 내가 여기를 아무리 잘라서 두 개씩 묶든 하나씩 묶어서 삼각형이든 두 개씩 묶어서 삼각형이든 여기서 나오는 삼각형들의 닮은 비는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었지? 기억나 안 나? 기억나요? 그럼 보세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될 거야. G부터 G'까지 연결됐다라고 돼 있는데 됐어요? 얘가 2대 1이지? 얘도 몇 대 몇이? 2대 1이겠지? 이해 가냐 안 가냐? 그러면 전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놓고 봤을 때 얘도 몇 대 몇 나오겠어? 2대 1 나오겠죠. 왜? 비율이 같게 찍으면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잖아. 우리 평행선에서 닮음과 평행선 앞에서 봤을 때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 안 가? 이 평행선이라 생각하면 되잖아. 이렇게 이해 갔어요? 뭐 이런 것 등을 체크해 놓고 보면 돼. 내가 나 문제를 안 읽었거든? 문제 볼게. 다음 3번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. 2부터 F까지의 길이를 구하래. 요거 이거 봐. 2부터 F까지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. ED 플러스 DF라는 얘기잖아. 네. 그러면은 너무 쉽죠. 1번은 왜? 중선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그럼 금방 나오는 거지. 여기 몇 센치예요? 15의 반땡이겠죠. 왜? 무게중심 지나는 선 중선이라고 했잖아. 중선은 밑변을 어떻게 대변을? 이등변하는 선이라고 했잖아. 그럼 전체 15cm니까 얘는 7.5cm 나오겠지. 2분의 15cm. 네. 여긴 몇 cm 나오겠어? 4.5cm 나와. 이해가? 니들은 분수로 가면 돼. 뭔 말인지 이해가? 그럼 둘이 갖다 더해버리니까 몇 cm? 12cm 나올 거 아니냐. 한마디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BC 길이 전체의 몇 분이냐면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AA, BB. 2A 플러스 2B의 반땡. A 플러스 B.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. 이런 것도 문자로 놓고 풀라는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 잠깐 얘기한 거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야? 12cm 나온 거죠? 그럼 G부터 G'까지의 거리를 갖다 구하라는 거는 무게중심끼리 연결했어? 이런 거 안 배웠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선을 포함한 도형을 보라고. 뭐가 보여? A, G, G' 이렇게 보여야지. 됐어요? 이 보라색 삼각형이 눈에 보였다면 이거보다 더 큰 삼각형 A, E, F도 눈에 보일 테죠. 그 정도는 연습을 해야지. 그럼 삼각형 A, G, G' 대 삼각형 대가 아니지. 삼각형 A, E, F는 닮음지. 네. 그죠? A, A 닮음이 되겠죠. 평행선이니까. 이해 가요? 닮음비 몇 대 몇 나오겠니? 무게중심 2대 1이잖아. 이해가? 2대 3 나와야지. 이걸 자꾸 헷갈리지 말라고. 2대 1이라고 쓰지 말고. 2대 1이니까 2대 3이겠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그럼 2대 3의 길이로 봤을 때 선분 G부터 G', 즉 작은 삼각형의 한 변 길이와 큰 삼각형의 한변 길이. 역시 마찬가지로 2대 3 나와야 되죠? 이해 가냐 안 가냐? 그럼 2대 3은 G'. 대 12cm. 답은 몇 cm? 8cm 이렇게 나오겠지. 이해 갔어 안 갔어? 네. 이해 갔어? 됐어?